이게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잘라서. 아 대박이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써야 되는구나. 내가 쓴 거 보여줄까? 잠깐만. 나 진짜 최악이거든? 저는 솔직히 이게 약간 여기서 좀 더 푸른기가 들어가서 약간 민트 느낌이 났으면 안 샀을 것 같거든요. 아 혹시 반민초 파신가요? 민초는 좋아합니다. 아, 그... 안녕하세요, IT 크리에이터 신하스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구매한 제 학교 후배를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예.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학교도 밝혀야 되나요? 아니, 안 밝혀도 근데 나 이미 다 알걸? 아, 그냥 아, 건국대학교? 그냥 신하스 후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후배입니다. 졸업을 했죠, 이번에. 했구나.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사셨다고? 네. 거금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후배가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샀는데 그 에어 4세대를 선택한 이유나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지금 약 한 달 정도 썼지? 네, 그 정도 썼죠. 한 달 정도 사용했는데 한 달에 대한 그런 사용 후기들도 들어볼 겸 해서 이렇게 학교 후배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거 에어 4세대 구매하기 전에 네. 다른 태블릿이나 이런 거 써본 적 있어?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거? 아, 노트북은 터치가 되는 화면이 터치가 되는 노트북을 사용한 적은 있긴 한데 정확한 기기명 기억이 안 나는데 삼성 거였거든요. 그런 거 말고 뭐 태블릿은 주변에서 항상 많이 흔하게들 써왔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 이제 졸업반 가까이쯤 되면서 엄청 그게 아이패드가 약간 유행처럼 타가지고 주변에서 많이들 사더라고요. 근데 언니들도 다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접할 수 있었던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없는, 태블릿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변에서 이렇게 다들 뭐 대학 생활이나 아니면 졸업을 해서도 아이패드는 다들 갖고 있더라라는 인식 때문에 아이패드를 샀구나. 저 근데 너무 사고 싶기도 했는데 돈이 학생이니까 돈이 없어서 너무 사고 싶은데 못 사서, 그때는 이제 에어 이제 기본형을 이제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사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수중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돈을 벌게 되면서 사게 된 거죠. 역시 월급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를 선택한 이유는 아이패드가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패드가 지금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게 아이패드 프로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일반 아이패드도 있긴 하잖아. 네. 뭐 미니는 뭐 조그맣고 조금 사용 용도가 좀 많이 다르니까 제쳐두고, 프로랑 일반 아이패드가 있는데 에어를 구매한 이유는? 이게 사람이 되게 감사한 게 돈이 없을 때는 이제 제일 싼 버전을 되게 사고 싶었어요. 이거라도 사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아까 학부생일 때는 일반 아이패드 네, 그게 가장 가성비가 괜찮으니까 그거였는데, 이제 사실은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에어랑, 그때는 에어랑 기본형이 디자인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아 그치. 그래가지고 약간 이 버튼 달린 거. 그래서 이왕 어차피 디자인 똑같은 거 살 거 아무도 모르니까 싼 기본형을 사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그 홈버튼 디자인이 저는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이게 저희가 원래 아이폰 7을 썼을 때는 원래 다들 이제 홈버튼 있는 핸드폰이니까 그때는 답답하게 안 느꼈는데, 지금 이거 11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홈버튼 없는 디자인이 너무 이제 눈에 익숙해져서 홈버튼 보면 되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화면이 이렇게 터지지 않은. 그치. 지금 이것도 그렇고 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기기들이 전부 다 홈버튼이 없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왕에 이번에 그 아이패드 디자인에서 프로랑 비슷한데 그것보다 좀 더 사양이 낮은 게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사양이 좋게 이번에 그 디자인이 처음 유출이 됐었잖아요. 그 맞아. 사용서 설명서. 그래서 이게 이번에 만약에 나오면 난 이거를 무조건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나와줘가지고 바로 이렇게 망설임 없이 바로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펜슬도 되게 거슬렸어요. 그 여기 꽂아서 그치, 충전하는데 되게 보기가 너무 싫고 이게 툭치면 부러질 것 같고. 그치. 그래서 저는 또 기계를 이렇게 잘 소중하게 다루는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불안하더라고, 그런 거 사기에는. 맞아. 내가 여기서 아이패드 에어 3세대나 미니나 막 그런 거를 항상 여기서 리뷰할 때마다 여기다 꽂고서는 막 이런 걸 했었는데 내가 인스타에도 몇 번 올리지 네, 않았어? 막 맞아요, 너무 봤어요. 너무 보기 싫다고? 근데 이번에 애플 펜슬 2세대 바뀌면서 이게 진짜 컸던 것 같아. 그치. 그렇게 해서 에어까지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은 색깔은 지금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깔맞춤을 했네. 네, 깔맞춤하는 게 보기 깔끔할 것 같아서. 녹색, 이것도 그린,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옷을 입혀놨고. 네. 이거 충전이 돼? 이렇게 해서? 네, 충전돼요. 대박이다. 이거는 그냥인가? 네, 그냥 있는 건데 사실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 이게 쓸 때마다 자꾸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불편하더라고요. 1세대는 사실 이거 뚜껑을 벗겨야 되니까 이렇게 있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디자인이. 보면은 녹색, 그린. 사실 나는 그린보다는 쌈무그린이 더 익숙한 것 같아. 사람들이 전부 다 쌈무그린 이러잖아. 쌈무색이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봐도 정말 쌈무그린인데 그 요번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실버랑 스페이스 그레이랑 블루 스카이 블루 스카이 블루 로즈 골드 그 다음에 그린이잖아. 그 이쁜 색들 많은데 왜 그린을 선택했는지. 사실 나도 로즈 골드를 살 때 로즈 골드랑 그린이랑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 이미 요거 아이패드 프로로 실버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맥북도 스페이스 그레이고 해서 일단 실버랑 스페이스 그레이는 좀 뭔가 에어의 그런 이미지랑 안 맞다고 생각했고 좀 막 약간 좀 이렇게 스카이블루나 로즈골드나 그린 같은 게 좀 뭔가 트렌디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쪽 색깔을 고민했었는데 나는 그걸 고민하다가 로즈골드를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걷게 되었는지 왜 쌍무그린을 선택했는지 아니 이게 왜 남들이 가지 않는 게 저는 그것부터 의문이야. 왜냐면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 이쁘긴 해. 이게 색감이 이쁘긴 한데 내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어.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언박싱이라고 딱 쳐보니까 100개 나올 때 그린 너무 적더라고. 다들 안 샀나봐. 그리고 맨 처음에 막 그런 뭐냐 사전 예약 리셀러샵이나 이런 거에서도 다른 색깔들은 전부 다 품절인데 그린만 막 건재해가지고 좀 남았더라고. 저는 그거 덕분에 빨리 살 수 있었던 거긴 한데 왜 그린 색상을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게 되셨나요? 이게 그때 발표 난 이제 새벽에 발표하잖아요 시간 시차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색깔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색깔이 이번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색깔이었잖아. 블루랑 그치? 그린이. 근데 블루는 이상하게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다른 핸드폰 제조회사에서도 블루는 그렇게 막 엄청 흔한 색인 편이잖아요. 근데 그린 애초에 이런 기기 전자기품에서 그린이 나온 거는 처음 봤고 그리고 색깔도 저는 솔직히 이게 약간 여기서 좀 더 푸른기가 들어가서 약간 민트 느낌이 났으면 안 샀을 것 같거든요. 아 혹시 반민초 파신가요? 민초는 좋아합니다. 아 그... 네, 그 아이폰 11 시리즈 때 민트색이 나왔었잖아요. 연보라랑 제가 맞아, 지금 연보라 쓰고 있기는 한데 근데 그 민트색이 솔직히 제 눈에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색깔이 되게 엄청 차갑지 않고 그렇다고 엄청 따뜻하죠. 되게 오묘한 색깔이어가지고 너무 재는 예쁜 거. 이거 페이스북 벗겨봤다 이긴 한데 네 그러면 벗기도록 하죠. 아이패드 맨날 그 약간 생으로 보는 거 좋아하거든. 네 이게 생이 진짜 너무 예뻐요. 와 대박이다. 예쁘죠? 이게 진짜 예쁘죠? 아이패드는 그러니까 약간 애플한테 내가 억울해. 맨날 이게 애플 막 뭐 뭐냐 충전기 빼고 막 원가 절감하고 욕하는데 또 막상 나오면은 이뻐요. 난 이쁜 것 같아. 이게 진짜 예뻐요. 마지막까지 로즈 골드랑 구매하면서 쌈무그린을 선택하진 않았지만 이쁜 것 같아. 진짜 예뻐. 이게 정말 그린 제가 너무 사기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각도에 따라서 어쩔 땐 실버로 보였다가 또 어쩔 때는 이게 그린 색깔이 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조명이 좀 이렇게 낮으면 그렇네. 실버 느낌도 나. 그래서 되게 오묘해서 좋더라고. 아 여기 지금 이 조명 같은 것들 보면은 이게 약간 메탈릭하게 마무리돼서 그래서 그린이 더 예쁜 것 같아. 그렇구만. 잠깐만 나 실버를 한번 사실 실버는 나 지금 이거 3년째 쓰는 거라서 되게 질렸어. 뭐 어떻게 봐도 이뻐 보이지가 않아. 그냥 실버는 그냥 실버인데 딱히 그냥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실버인데 요거는 그린 예뻐요. 그린인데 지금 요 카메라에도 파스텔한 느낌 카메라에도 나올까 지금? 이 모르겠네. 각도에 그 따라서 카메라에선 조금 더 진한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되게 연하고 은은하지 않나요? 이쁘다. 역시 애플이 사실 스카이블루나 다른 색깔들이 안 이쁜 게 아니잖아. 근데 그냥 사람들의 취향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맞춰주니까 애플이 맞춰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다 보고서는 이쁜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쌈무그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쌈무그린 혐오를 멈춰주세요. 쌈무그린 최고. 아니 이게 이번 아이폰 12에서 같은 라인으로 그린이 나왔잖아요. 그치, 근데 저는 그 그린은 또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개인 취향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메탈릭한 느낌 빼고 유광으로 나왔잖아요. 맞아. 그게 좀 더 쨍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실버 느낌이 약간 들어간 그린이 좀 더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같은 색깔이라고는 하더라도 좀 더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항상 이렇게 내가 카메라 앞에서 혼자든 아니면 이렇게 누구랑 얘기를 하면서 색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근처에 애플 스토어나 리셀러샵 가가지고 직접 육안으로 보시는 게 이게 아무리 백날 이렇게 모니터로 몇 번 봐도 그냥 실제로 보는 게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구매를 하셔서 지금 일단 졸업은 했잖아. 네. 학부 공부에 쓰지는 않을 거고 어디다가 쓰고 계시는지. 아, 지금 제가 현재 고시생인 신분이라서 애플이 iOS 거기 생태계에서 그 필기어플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모터빌리티도 있고 굿노트도 있고. 그래서 굿노트를 제일 잘 쓰고 있긴 한데 진짜 너무 편해요. 제가 원래 공부하는 스타일 자체도 써야지 잘 외워지는 스타일인데 그걸 또 약간 필기를 예쁘게 정리를 해야지 그 정성을 들인 만큼 약간 머릿속에 들어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뭐 한국사 시험 볼 때도 도표 같은 거 사진으로 그땐 아이패드가 없어서 잘라가지고 노트에 붙이면 공부했거든요. 완전 안 저게 실제로 있는데 그 흔적이 얘는 그 옆에서 그냥 이렇게 펜으로 찝어서 그 들어가면 이렇게 맞아 사파리에서 이렇게 네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필기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양식들 다운받아놓은 양식들도 일단 무료 되게 괜찮은 게 잘 나와있어서 지금 스터디 플래너도 이렇게 쓰고 있고 다이어리도 약간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고요. 대박이다. 되게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종이였을 때는 안 썼는데 이게 쓰는 게 종이로 쓰는 걸 좀 느끼니까 재밌어서 잘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나 아이패드로 다이어리 쓰는 사람 이렇게 빼곡하게 쓰는 사람 처음 봐. 아 진짜요? 진짜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 저로. 아니 글씨 잘 쓴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글씨를 그냥 일반 종이에도 못 쓰긴 하는데 아이패드도 잘 못 쓰거든. 그래서 내가 다이어리를 쓰려고 아 나도 아이패드 샀으니까 뭐 이쁜 뭐냐 템플릿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이어리를 써보려고 해. 근데 쓰고 나면은 그 글씨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자괴감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틀 사흘 이상을 못 쓰겠더라고. 근데 글씨 이렇게 쓸 줄 알면은 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노트북도 제목별로 이게 20국가에서 일본어가 등장하긴 하지만 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필기 열심히 대박이다. 잠깐 요쪽 이렇게 자세히 봐도 되나? 아 네. 진짜 대박이다. 근데 진짜 너무 쓰기 편하더라고. 이게 직접 이렇게 한 거잖아. 네. 이거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분량이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필기를 할 때 깔끔하게 안 써주면 그게 되게 거슬려서 이게 화이트로 떡칠을 해서라도 깔끔하게 써야 되는 좀 성격이거든요. 이거는 몇 번은 실수해도 그냥 바로 이렇게 그쵸 지우기도 편하고 그리고 일단 도형이 그냥 이렇게 네모 이렇게 그려도 알아서 도형으로 해주니까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타이핑 할 수도 있고 타이핑도 하고 이렇게 도형으로 네. 네모도 하고 형광펜 일직선으로 그어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맞아 그건 나도 잘 쓰고 있지. 대박이다. 아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 나는 그동안 아이패드 나도 굿노트 써왔는데 나는 어떤 식으로 써왔는지 모르겠네. 이걸 아이폰에서도 봐? 그러니까 약간 굿노트가 iOS를 활용하고 있는 기기들한테 다 이렇게 연동이 되잖아. 네 그건 그렇긴 한데 아이폰에서는 화면이 작아가지고 확대해서 봐야 돼서 불편해가지고 그냥 이걸 들고 다니면서 봐야 그리고 얘가 되게 편한 게 암기 같은 거 할 때도 페이지를 그냥 마음껏 복사를 한 다음에 지워놓고 그냥 채워놓게 하면서 외우면 되게 편하잖아요. 맞다, 그렇지. 그리고 근래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교육론인데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잠깐 지금 몇 페이지 몇 페이지를 넘긴 건지 모르겠지만 아 이걸 다 쓴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게 제가 글씨를 쓸 때 이렇게 펜을 꾹꾹 눌러 쓰는 편인데 얘는 살살 써도 진하게 나오니까 이게 몇 시간을 써도 손이 안 지치더라고요. 대박이다. 혹시 필기 유튜버 데뷔할 생각 없으세요? 아 이거 찐텐으로 진짜 대박이다. 아 그래요? 나 글씨 이렇게 아이패드로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처음 봐. 그런가요? 저 이게 쓰면서 되게 좀 거슬려하면서 쓰긴 이게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잘라서 대박이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써야 되는구나. 내가 쓴 거 보여줄까? 잠깐만 나 진짜 최악이거든? 나 진짜 최악이야 이거 실용감 아니 나 그 장문 진짜 최악이야. 너무 비교돼 이거 봐 이렇구나. 이러니까 내가 굿노트로 다이어리를 못 쓰는 거야. 자괴감이 들어. 아 근데 그 실제로 종이 쓸 때랑 많이 필기체가 다르세요? 자전거 탔을 때 예전에 손 부러진 네. 이후로 원래 보통 이렇게 줍잖아. 네네. 근데 내가 이렇게 못 줍고 이렇게 집어. 네. 요렇게. 네. 그래서 거의 각도가 요렇거든. 그런데 이렇게 줍고서는 이렇게가 안 써져. 저 이 요령이 좀 생기더라. 처음에는 글씨 저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러면 그게 있잖아 지금 인터넷에서 아이패드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필기감이 안 좋다. 네. 갤럭시 탭에 비해서 아이패드가 필기감이 되게 안 좋다라고 하면서 욕을 먹어.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걸 써놓은 걸 보면은 너한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거든?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박인데 아이패드로 필기감이 안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약간 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익숙해져야 한다. 사실 드릴 말씀이 저도 근데 이게 처음에 저반사 필름을 썼을 때는 많이 뻗치긴 했는데 근데 종이 질감을 얻은 대신 펜 촉을 잃긴 했죠. 왜냐면 저 지금 많이 닳긴 했거든요. 네. 아 지금 이게 종이 질감 필름이구나. 네, 약간 서걱서걱한데 이게 확실히 좀 쓸 때 그 종이에 쓰듯이 잘 써지긴 하더라고요. 그렇구만. 종이 질감 필름을 쓰시라. 그리고 손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 탓을 하시라. 와, 근데 대박이다. 나 이렇게 쓰는 사람을 처음 봤어. 아 왜요? 내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 뭐지? 막 교재를 스캔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막 형형색색으로 이쁘게 보이게 이쁘게 하는 사람들은 봐왔어도 이렇게 A to Z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렇게 완전히 교재처럼 만든 사람은 처음 봤어. 저는 원래 공부할 때도 무조건 다 정리를 노트로 싹 해놓고 그걸 보면서 다시 공부를 하는데 또 추가할 건 추가하면서 근데 노트가 종이가 정말 많이 들잖아요. 정말 저 집에 가면 노트집 몇 권씩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하나로 줄여두니까 저는 되게 편하죠. 아이패드가 대박이다. 이런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써야 되는구나. 그냥 나 같은 그런 그 뭐냐 전자기기 오토들이 아니라 그랬어. 깨달음을 얻고 가는구만. 아이패드로 공부를 되게 잘하시고 계시군요. 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명고시 화이팅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잖아. 그럼 공부하는 거는 이 정도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것 같고 네. 오픈노트를 통해서 다른 용도로는 또 어떻게 쓰는지. 사실 거의 이거 쓸 때 한 85% 정도는 아이패드고 그래서 나머지는 솔직히 영상이나 인강 들을 때 인터넷 강의 들을 때 그거 말고는 지금 당장 게임도 몇 개 있긴 한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이패드로 이렇게 굿노트나 이런 공부 필기가 네. 85%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유튜브, 네. 넷플릭스? 사실 이용하는 것만 보면 그냥 아이패드 기본형 사서도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디자인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긴 그치 디자인이 중요하지. 너무 대박이야. 아니 이 차이가 이 갭 차이가 보이나? 이 나는 정말 어디 가서 굿노트 쓴다고 얘기 안 해야지. 진짜. 아 진짜 이게 근데 진짜 하나로 다 통합되니까 단어장도 만들 수 있고 너무 활용도가 높아서 좋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얼마지? 70만원? 80만원? 네 77만원. 77만원? 64기가구나 이거. 네. 77만원에 값어치 하는 것 같아. 저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이만큼의 종이를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쵸? 막 이명고시 준비하면서. 대박이다. 아 지금 너무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아닙니다. 대박이다. 펜은 그럼 얼만큼 잠깐만? 좀 닳긴 했더라고 얼마 전 반대가. 아 그렇네. 병사가 생겼어요. 어? 그렇구나. 이게 지금 얼마나 됐지? 3-4일 정도? 근데 이게 제가 후기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보통 종이 질감에 이렇게 생펜으로 필기하는 사람들은 한 학기 정도 끝나면 거의 다 닳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뷰티 유튜버 마냥. 어? 느껴지십니까? 이거 지금? 오 진짜다. 그쵸 경사가 있죠. 어. 요렇게 경사가 져 있구나 지금. 네. 역시 득이 있으면 실이 있구나. 근데 여기 또 이렇게 캡 붙여서 쓰는 사람도 있는데 맞아.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지. 막 여기다 막 뭐 네. 풀칠을 하거나 네. 막 그런 거 하진 않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 쓰면서 뭔가 막 성능적으로 막 버벅거린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말하고 있지만 120Hz 주사율이 필기의 질을 높여주는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내가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로 지금 요단 신경 쓰고 있는데 제가 근데 이게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쓸 때 가끔 제가 쓴다는 느낌보다 그 선이 이 펜에 따라온다는 느낌을 종종 받아요. 필기감도 솔직히 저도 삼성 갤럭시 탭을 써봤으니까 그쪽이 좀 더 이렇게 말랑말랑해서